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CEO들을 불러놓고 최근 급증하는 결제성 리볼빙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7개 전업 카드사 중에 현대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현대카드에서 이 리볼빙을 특히 많이 늘렸나 보죠. 네, 맞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현대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불과 1년 만에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카드사들이 보였던 증가세와 비교하면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증가세가 큽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자산 자체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값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바꾸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카드 대출 규제 강화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경고를 했을 때 현대카드가 특히 좀 찔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이 언급했던 건 결제성 리볼빙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였는데요. 리볼빙 규모도 크고 최근 증가폭도 큰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서 수요가 몰릴 여지가 큰 만큼 소비자들도 높은 수수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 갖고 나머지 결제 금액은 갚는다는 좋은 기능만 알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는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최근에 증가세가 거리두기 해제로 카드 수요가 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체율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